구티비 오케스트라단이 중국 청도를 방문해 악화된 한중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캠퍼스 선교 위기 극복을 위해 선교단체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3.1절을 기념해 서울 도심에서 나라의 안정과 남북 통일을 위해 간구하는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하는 3.1절.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의 의미를 재조명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출이 거부되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민들의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중국 청도를 방문해 교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찬양을 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자를 엄격히 발급하는 등 강력히 대응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대거 추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 공장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현지 교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은 중국 청도를 방문해 시름에 빠진 교민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오케스트라단의 혼신의 연주에 교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힘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교민들이 새 힘을 얻어 하루속히 일어서길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사업하기 힘드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된 우리 성도님들께 음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박해 가운데서 부흥이 시작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교사가 추방되는 등 중국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선 국민화합과 제도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홍연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 현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국내 정치사회 혼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자는 다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회는 마음둘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과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 진보, 여당, 야당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민화합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제도약을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최 측은 앞서 기도회 당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국내 5만 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 선교사 등 전 세계가 동시에 기도하자는 취지의 공동 기도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획입니다. 캠퍼스 선교에 대한 세 번째 기획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단체 차원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선교단체들은 주로 신앙훈련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요.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는 등 캠퍼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자훈련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의 사역 방향을 김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그 원인은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으로 삶의 여유가 없어진 탓도 크지만 선교단체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줄어든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단체 이상의 훈련과 영적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교단체와 교회가 공감해주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렵게 해 나가는 청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좀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에 따라 기존의 훈련만으로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대처할 수 없게 된 선교단체들은 꾸준히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한 훈련이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직업을 바라보고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적인 준비도 같이 시키면서 이제 그 베이스에는 영적인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고. 기독청년 아카데미 정인곤 사무국장은 이제 졸업 후 사회 진출을 핵심으로 훈련 과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적응이 아닌 대안 창출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인 훈련이 어려운 선교단체나 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과 졸업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름으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조금만 더 경험을 하면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의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올해 3.1절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날이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날 순교 신앙으로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나라 안정과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8주년을 맞은 3.1절, 광화문 사거리에서 애국가가 기도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사순절 첫날이기도 했던 이날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국가안보와 정치안정, 사회통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교회 분열과 기독교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하며 탄핵 정국으로 분열된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1천만 성도 하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 통일된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날 기도회가 열린 광화문 사거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두 기관이 기도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한국교회 하나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3.1절.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3.1운동 중심엔 기독교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독립을 향한 외침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3.1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민족대표 33명의 서명이 담긴 독립선언서는 신석구, 이승훈, 길선주 등 자랑스런 16명의 기독교인의 서명으로 이뤄졌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킨 이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1일 당시 민족대표단이 체포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기독청년 정재용이 공원 단상 위에 올라 선언서를 낭독한 겁니다. 당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데는 교회 조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내 중앙 조직과 지방 노회를 통해 전국적인 연락망이 구축된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민족 대표들이 모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국 지방으로 독립선언서와 운동에 대한 정보가 확산됐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통하지 않았으면 아마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 하지만 기독교인의 활발한 움직임에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의 표적이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감옥에 투옥된 9,458명 중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독립을 외친 우리 선조들도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르겠다 고백한 유관순 열사, 기독교의 복음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라 외친 신석구 목사,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며 조선의 자유를 열망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특히 3.1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가 연합해 한국 근대사 초유의 종교간 연대를 이뤄냈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교파와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종교연합은 분열로 뒤덮인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천도교와 불교 대표들과도 같이 연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열린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보하고 협력함으로 전 그것이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 믿음 위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들의 신앙과 애국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Q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센터 필그림하우스의 천로역정 순례길입니다. 필그림하우스는 지구촌 교회가 지난 2008년 조성한 곳인데요.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순례길은 원작 천로역정 주인공의 여정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14개 장소와 40개의 청동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순례객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길도 되게 좋고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공부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들 배려를 많이 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그림하우스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인도자를 따라 순례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박 3일 일정의 순례 영성의 길 세미나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란 찬양으로 한국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CCM 가수 지미선 씨. 최근 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꾸준히 교회 찬양팀을 섬기면서 새로운 앨범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미선 씨는 200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에 많은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한동안 악플에 시달려 음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어지자 게임 중독에 빠지는 등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CCM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지미선 씨.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크리스천 가수 엄정화 씨가 8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화 씨는 지난 1월 한 뮤직 토크쇼에 출연해 힘들었던 앨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다가 성대가 다쳐 8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대를 이렇게 좀 맞춰주는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연명하다가 이제 그 주사도 맞지 않고 연습을 해서 이겨냈어요. 지금도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는 엄정화 씨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성경 구절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MBC 새 주말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포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거룩성 회복을 부르짖는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 연구 보존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을 부르짖는 2017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패와 타락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한국교회는 통회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2017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는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기도회는 오후 7시에 시작하며 국정혼란, 교회의 부패와 타락 등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엔 한교총 7개 교단을 포함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22곳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여야 사당의 정책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들은 강한 국방력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외교력 강화를 통일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국방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독교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성경적 통일론을 주제로 제1회 남북 포럼을 개최하고 통일론의 신학적 정립을 통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위원장 주동 목사는 개회사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은 그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결과 분단 71년 동안 남북관계는 위기 일발의 긴장 속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복협 김명영 목사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처럼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뤄내는 복음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한 통일 신학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교단 분열로 전국 곳곳에 흩어진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 연구 보존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는 2일 창립총회를 열고 내년 중 서울시 은평구 내에 역사문화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영훈 목사는
역사문화관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역사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한국교회 모두가 역사문화관 건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설립위원회로부터 시작됐으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8개 교단과 4개 기관이 건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파하고 문서선교회에 힘써온 기독골간지 신한계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한계 창립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1967년 피난민들의 삶이 안타까워 전도용 소식지로 신한계를 창간했다며 신한계를 통해 우리 민족이 꿈과 희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작은 씨앗으로 뿌려졌던 신한계가 지금은 큰 나무로 성장했다면서 새로운 50년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취지 아래 기독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한계는 구TV와 함께 선교 매체로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제98회 3.1절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장로들은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기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와 희생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두운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가 3.1절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김성용 목사는 1919년 전국 곳곳에서 온 국민이 일본군의 총탄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선조들의 뜻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광주 본향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란 주제로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장로교 지도자개혁운동, 사회복지활동, 제9회 장로교회 날 대회 등이 담긴 올해 7대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바이블칼리지 제10회 졸업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이환수 학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입학한 줄 안다며 지난 3년 동안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갖게 됨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는 김범택 교수의 축사, 박용민 교수의 격려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광주동 지방회 정기총회가 광주 성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성산교회 서대인 목사가 제53회기 지방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 목사는 지난 52회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랑스런 광주동 지방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신대학교가 졸업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훈사를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결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앞으로의 길이 형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집트 콥트 교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선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건물을 폐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IS가 이집트 북동부 시나이 반도에서 콥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만 기독교인 7명의 목숨을 앗아간 IS는 최근 동영상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한 기독교 분파로 현재 이집트 내 콥트인은 인구의 약 10%인 9천만 명에 이릅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장기화되자 반군이 10대 청소년을 병사로 징집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총을 쏘고 군복을 입는데 호기심이 많은 것을 악용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엔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집이 확인된 소년병 수만 1,500명에 달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박은 무슬림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몬트리올 경찰은 즉시 대피령을 내리고 캠퍼스를 수색 조사한 후 당일 오후 늦게 대피령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정부가 테러 선전 혐의로 독일 언론인을 구속한 후 독일과 터키 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4월 국민 투표를 앞두고 독일을 방문하려 하자 독일 내에선 터키 대통령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은 약 140만 명으로 국민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굿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